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물부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경기는 25일 8시 40분에 시작하는 시카고 컵스 대 휴스턴 애스트로스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최근 휴스턴은 타격 이전에 투수진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에리게티 역시 컵스의 타선을 막는 건 힘들 듯. 반면 타이오는 첫 등판 투구를 고려한다면 분명 작년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컵스의 타선은 홈에서 다시 기세를 타기 시작했다. 저는 시카고 컵스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25일 8시 40분에 시작하는 캔자스 로열 대 토론토 블루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캐칭만 제대로 했으면 경기는 아마도 토론토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수비 하나가 경기를 날려버리는 좋은 케이스를 보여준 셈. 그래도 마시의 투구로는 토론토의 타선을 막기 힘든 게 현실이고 로드리게즈는 그의 구위가 충분히 메이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전날 토론토는 불펜을 꽤 아꼈다. 저는 토론토 블루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25일 8시 40분에 시작하는 미네소타 트윈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8회 초 3점 차로 앞설 때만 해도 드디어 화이트삭스의 연패가 끝나나 했더니만 홈런 두 발에 물거품이 되었다. 즉, 리드를 하고 있어도 불안하다는 이야기. 라이언과 크로셰의 투구는 어찌 보면 막상막할 수도 있지만 크로셰에겐 비가 없다. 저는 미네소타 트윈스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25일 9시 5분에 시작하는 텍사스 레인저스 대 시애틀 메리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역시나 로건 길버트는 텍사스 킬러였고 더닝은 시애틀에게 약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조금 다를 듯. 전날 경기에서 시애틀의 타격은 약간 어수선했고 시애틀에게 강한 그레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브라이스 밀러의 금년 투구는 훌륭하지만 원정, 그리고 텍사스 상대라는 게 문제다. 그리고 금년의 텍사스는 5할 터지 성적이 3전 전승이다. 저는 텍사스 레인저스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25일 9시 40분에 시작하는 콜로로키스 대 핸디카드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언제나 그렇듯 크로네너스의 실책은 경기를 끝장내버렸다. 좌완 상대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는 샌디에고와 코어스필드에서 기대할 수 없는 너클볼의 대결은 타격전을 부를 듯. 결국 불펜 대결인데 불펜전으로 가면 유리한 건 역시 샌디에고다. 저는 샌디에고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